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동입니다. 2023년도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제1차 조례능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이상수 의원님, 간사의 박두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능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여주시 고병동인 목욕비 및 임의용 지원절의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2건의 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국가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등 4건의 의견 청취권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박지선 의원님, 간사의 이상석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정규명 의원님, 간사의 진선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연화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권,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권,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권이 대입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42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의결의 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입니다. 정경과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임이용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등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조항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문계획 이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등 의견 청취안 4건, 여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지난번 회기에서 결정이 고리되었던 4건의 안건 등 총 5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4차에 걸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회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 및 임이용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병역 명문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원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청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기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가축불 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수질개선특별액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승인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제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이상 1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여주시 학대 피해 아동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전기시장 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이상 8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고, 그리고 4건의 의견 청취 중 여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 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여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헤르먼지시 관광유형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이상 두 건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유시시 관광유형형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장마 또는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가옥 피해 및 생활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고,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첫째,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인 용수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신문리의 흥천중학교 구간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역에도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확대되는 유통용지가 공장과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아스팔트 등 제조공장 용지를 확장하는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지구단위계획 구역 조성해제 재해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여주시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사 보고 내용 중에 여주 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과 관련된 안건 3건 중 여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의회 변제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 반영하고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등 심사 보고서와 수정 조례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2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나눠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 변경안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 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이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재산관리계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위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를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9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 전문 의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보상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사유지 사용 승낙 문제로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다수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보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계획적인 행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련 현황조사와 장기적 정비계획 수립, 일관성 있는 보상기준 적용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계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눠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입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감기에 들려서 목소리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9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9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일반 회계 중에서 자원순환시설 전압 관련 사무관리비 955만원, 비법정 소규모 시설 편입토지 매입비 2억원, 한글특가의회 조성연구용역 2200만원, 총 2억 315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두 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를 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나눠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